부산역에서 경주로 이동할 거예요.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기차는 10시 기차로 거의 예약이 돼 있어요. 자, 저희 이제 열차 탔어요. 그리고 기차에서는 할 말 안 했어. 알았지? 감사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철학원전 보건법에 따라 고객임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고객임대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청일에 드실 때에는 대화를 차지하며 조용히 취식해 주시고 드신 후에는 다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생활 방역수칙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SRT 잘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서울역까지 가는 고속 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봤지? 응. 유물인 것 같은데. 아, 공모전 수상작이네. 아, 저희 이제 신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예, 올 여행을 할 건데요. 이건 기념품 아니야? 어, 기념품이야. 일단 나와가지고 저희 버스 타고 아마 저기 불국사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아, 모르는 일. 하차입니다. 아, 좋다. 예. 시간표는 여기 문에 붙어 있습니다. 12번 버스 시간표. 아, 그래요? 지금 몇 시지? 다음 차는 12시 50분 출발입니다. 아, 12시 50분이요? 50분. 아, 시간 지났네. 아. 50분인데. 12시 50분. 어. 네. 어? 속구랑 갔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시간 나면 불국사 보고, 아, 시간이 안 되면 뉴월드 가가지고 인천매장 갔다가 6시까지 끝내놓고, 우리가 지금 숙박할 때는 어디냐면 하나 풀어야 되겠다. 거의 맛있어가지고 오늘 바로 방금 전화. 네, 자, 저희 여기서 700번 버스 내리고 저 위에 석굴암까지 가는데 여기서 12번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예, 저 버스를 타고 석굴암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어요. 석굴암 가는 버스가. 예. 일단은, 버스를 50분에 출발이니까 아주 5분 남았으니까 버스 타고 올라가 볼게요. 예, 이따 뵐게요. 12개. 아유, 이거 2,000원? 7,000원? 이거 은행 맛있거든. 잠깐만.
예, 많이 파세요. 가자. 자, 저희 이제 여기 불국사 올라와가지고 석굴암 올라갑니다. 예, 힘든 여정이네요. 차가 없으니까. 아, 버스 타고 올라니까 좀 힘드네요. 여기는 처음으로 버스 타고 와봤어요. 예, 일단 석굴암까지 올라가가지고 올 한해 수고 많았다고 얘기 좀 하고, 예, 저희 그 마지막, 예, 22년 마지막, 예, 한 해도 무사히 잘 보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감사 인사 좀 전하고 그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예, 일단 먹으면서 갈게요. 이따 뵙죠. 안녕. 살이, 아, 키클에 딱해. 진짜 커요. 살이 엄청나고.